수소에너지는 친환경적인 데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미래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육군 7군단이 수소에너지를 활용해 우리 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군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관군 관계자들이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을 꼼꼼히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시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군이 현재까지 10대를 전력화한 전장 순환 통제용 수소 드론은 비행 시간이 90분에 달해 전기 배터리를 썼을 때보다 3배나 더 오래 비행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을 갖춘 수소 충전 장비와 수소 발전기를 탑재한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도 있습니다. 모두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개발한 수소 모빌리티입니다. 지난 17일 육군 7기동군단에서 수소 모빌리티의 군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군 관계자부터 정부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수소 연료 체계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과 민군 합동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수소 전지를 연료 전지에 대한 현 주소 그리고 군에 적용하기 위한 각급 기관과 업체의 노력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수소 에너지가 전투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민군 협력 체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소차나 수소 드론의 기술은 국내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술이 군과 효과적으로 접목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의 전투 양상을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부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소 에너지가 전투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향후 민군 협력 체계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미래의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수소 기술을 통해 기계화 부대의 군사작전 효율성과 생존성을 높여 미래의 전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군에서 가장 많은 기동장비를 운영하는 7군단이 군내 수소 모빌리티 적용의 최적의 테스트 배드이자 퍼스트 무버로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군단 예하 이신속 대응사단에서는 오는 12월부터 수소동력 경전술 차량과 수소 충전 차량을 시범 운용할 예정이며 군단 전장 이동 통제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호국 훈련에 전장 순환 통제용 수소 드론 운용을 준비 중입니다. 부대는 앞으로 산학연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우리 군의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전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